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K-POP 스타상 바로 박재청 그리고 라붐님 축하드립니다. 역주행에 시달렸으며 사랑받은 노래의 주인공이죠. 라붐의 멤버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오와 열을 맞춰서 자 정면보고 포토 타임 있겠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세요. 네, 수상 소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가수 박재정이라고 합니다. 노래 제가 그 놀면무한이 MSG 언어비 프로젝트에서 오디션에 참여해서 많은 대중분들에게 인사를 올렸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는 그 오디션 심사위원이었던 저희 유재석 선배님께 인사드리고요. 놀면무한이 김태호 PD님 포함한 모든 제작진분들, 스태프분들에게 이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산다를 또 얻고 다음에 바로 찍었었는데 그때 저도 함께 하자고 했었던 허황 PD님을 비롯한 많은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올해 같이 함께한 저희 회사 로맨틱 팩토리 박주영 대표님과 여행원 팀장 조홍 실장님을 비롯한 저희 가족 같은 저희 회사 사람들에게도 이 영광 돌리고 싶고요. 앞으로 노래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놀면무한에서 큰 힘을 드려주시죠. 자, 그리고 라붐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셔서 수상 소감 밝히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번 연도에 많은 대중분들께 저희의 상상 더하기 노래를 많이 알리게 된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놀면무한이에서 저희 노래를 많이 불러주셔서 인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뮤직 플러스 직원분들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를 위해서 항상 밤낮 없이 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 앞에 너무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자, 우리 MBC의 주말 예능 프로 놀면무한이에서 상을 받고 더욱 큰 인기를 얻은 인연이 있는 분들이셨죠. 자, 우리 라붐